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보고요. 바로 이제 감정 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은 동선 다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죠. 일단 그 31번,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34번 문제를 보십시오. 34번에 도시 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소득과도 관계가 있죠. 다음에 버젯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 교통망을 얘기한 사람은 버젯가 아니고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버젯은 동심원 이론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이거는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먼 거리 원거리에 위치한다. 동심원 이론에서 점유지대는 어디 있어요? 중심 업무 지대 바로 이웃에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저소득 주거 지대. 그다음에 중고소득 주거 지대. 맞나요? 점유지대가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중심 업무지구 바로. 그러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다핵심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 그러니까 다핵심이론에서는 여러 개의 핵이 있잖아요. 공업을 나타내는 핵이 있고 소매, 고급주택 여러 개의 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5번이 옳은 말이고요. 다른 말들은 다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6번을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했죠.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설령 그게 모른다 해도 도시 공간 구조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 지구, 저급 주택 지구, 중급 주택 지구, 고급 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교통 노선을 얘기하고 있죠. 쇠기형 지대 모양, 이거는 선형 이론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 고급 주택 그 주택 지불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게 바로 이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37번, 8번, 9번, 10번 있는데 그 중에 38번을 보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용들이. 38번을 보시면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심원 이론에 부도심이란 말이 나오나요? 동심원 이론은 핵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부도심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아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요.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 있어요. 동심원 이론에 저소득층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주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거 환경이 안 좋아. 여기에 저소득층 살잖아요. 여기도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운 곳에 살아요. 바깥이 누가 살아요? 고소득 주거층. 통근자치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쪽에 살죠.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그리고 범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죠. 그래서 1번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니고요. 다음에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추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선형 이론의 고소득층 주거지는 그렇게 되죠.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이 되고요. 다음에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죠.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말이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죠. 다음에 39번의 경우는 이게 정답이 5번 지문인데요.
요거는 정답 지문이 난이도가 좀 높고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번 지문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샬의 준지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다른 거 1번, 2번, 다음에 4번 요걸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지금 3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또 나오고 있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바로 교통비와 지대 요걸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론을 가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론은 페이지가 396쪽이죠. 자, 396쪽에 감정평가에 기초해서 요거는 자, 1번은 이제 감정평가에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원칙이 관련된 주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시장가치로 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 토지 소유자한테 그만큼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자로형 토지로 바꾸려고 해요. 맹지를 자로형 토지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제곱미터당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만큼을 따로 팔면은 제곱미터당 100만원에 팔까요? 제곱미터당 100만원에 이 사람이 앞사람이 팔겠어요? 안 팔겠죠. 왜냐하면 이게 편입돼버리면 이게 자로형 토지가 되면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100만원 이상으로 줘야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평가사한테 요거 땅값 좀 계산해 주세요. 이거 좀 잘라서 팔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되겠어요? 시장가치로 평가 안 된다고. 평가할 때 이미 평가할 때 적당한 가격 좀 계산해 주세요. 그럼 시장가치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시장가치란 시장가치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시장가치는 뭐예요? 하면은 통중정신. 근데 지금 얘는 완전히 다른 말 하고 있죠.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건 정녕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뭐이고 틀렸지. 시장가치는 뭐예요? 하면 뭐라고요?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 정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됐나요? 통충정신. 다음에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게 현황 평가 기준 원칙이죠. 현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죠. 일체로 거래 키워드고 불가분의 관계 키워드죠. 일괄 맞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거 뭐예요? 구분평가죠. 가치를 달리, 이게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 그럼 됐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가격 이론에 이제 가격과 가치 이렇게 있죠. 자, 이 가격과 가치는 4번 문제는 뒤에 4번 문제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다. 참고로 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앞에 3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3번 문제가. 자, 그걸 보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1번의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과거 값이죠 이거. 바로 3번 틀렸죠. 가치는 현재 값이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가치란 주관적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죠.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래서 4번에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5번 문제는 그 중에서 그 1번 지문만 좀 체크하기 틀린 지문.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기준 시점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합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하는 거잖아요. 언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 기준 시점이 뭐예요? 물으면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외에 거기 2번 지문이나 2번 4번 2번 4번 지문 요 정도는 따로 기억해 두시고요. 3번 5번 지문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있죠. 이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6번과 7번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7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7번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맞나요? 소유권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만큼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다음에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구매 능력도,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되죠.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란 상대적 희소자는 절대적 희소가 아니고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사려는 것에 비해서 공급하는 게 부족하면 그건 부족한 거죠. 다음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중에 주거지는 쾌적성뿐만이 아니라 편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쾌적성과 편리성 다 가능하죠. 쾌적성과 편리성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요? 편리성을 선택해야 되죠.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지금 8번, 9번부터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이게 다 가격 원칙과 관련되죠. 가격 원칙과 관련되는데 그 중에서 뭐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9번을 볼까요. 9번 감정평가에서 가격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세 가지 어떤 것이 꼭 체크하라 그랬어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꼭 체크하라 그랬죠. 자, 1번에 보시면 9번에 1번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가격 원칙은 지침이라 그랬죠. 지침. 다음에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거죠. 맞고요.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지금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하면 안 되죠. 지금 적합의 원칙은 무슨 관계 원칙이에요? 외부 관계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죠. 이거는 뭐 국어 문제잖아요. 국어. 그래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형. 자, 이거는
예, 그 윗분에 문구가 틀려서 그렇죠. 수식어 문구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예,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경행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정해놔야 된다. 기준 시점을 정해놔야 된다. 자꾸 상황이 변하니까. 그리고 시점 수정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것도 결국은 보세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고요.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1번, 12번 다 지금 뭐 좀 다 균형의 원칙 이것만 알면 되는 정도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십시오. 다 그 뭐 그렇게 특별히 설명 드려야 될 내용들은 없으니까요. 예, 요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나머지는 자 지역분석 개별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예,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는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대체로 예, 그 뜻을 묻거나 예, 아니면은 예, 그 지역분석의 대상 뭐 이런 것을 묻는데 다만 그 409쪽에 가면 17번 문제 있죠. 17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 최유효 이용 우리 이제 그 개별분석을 통해서 뭘 판정해요? 개별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잖아요. 최유효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17번은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13, 14, 15, 16 이렇게 이제 신경 쓰면 돼요.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여기까지 맞죠?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도 분석하고 유사지역도 분석하고 동일수요권도 판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맞나요? 우리 저 지역분석 개별분석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역분석 개별분석 비교할 때 지금 혼자 돌격 앞으로 하는 거 아니죠? 돌격 앞으로 해서 뛰어나갔는데 소대원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소대장만 앞으로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이거는 표준적 이용 판정하고 이거는 최유효 이용 판정하고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여기는 가격을 판정하고 했잖아요. 그 문장의 첫 머리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지역분석은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지역분석에서 지금 가격을 결정한다 했다고. 그죠? 이렇게 할 때는 간단하죠. 이렇게 할 때는 다 맞출 것 같지. 근데 문장을 써놓으면 처음과 끝 사이에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까먹게 하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해요. 잊지 않도록. 야,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나 싶죠. 근데 이런 걸 틀린다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질문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역분석, 개별분석에 문제가 출제될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묻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도 틀린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다음에 2번. 예,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거 1번을 못 찾으면은 뒤로 넘어가 봐야 답이 있을 리가 없지. 예, 험난하죠 그러면. 2번의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고요. 지역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용 판정. 지역분석은 전체적 것이죠.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 그죠?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이걸 틀리면 안 된다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14, 15, 16, 번 있는데 다 14번 16번 다 그런 문제예요. 문제인데
지금 15번을 보세요. 15번. 15번은 이제 다른 거하고 섞여 있어요. 지금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데 정답 지문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 이쪽으로 물려냈는데 온 김에 이제 그 원가법 이런 것 한번 보시라고요. 정의로 틀린 것을 했는데 15번의 1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오늘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죠.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다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맞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란 형 이름은 일지계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실치계 지계가 가치 형성 요인 비교죠. 가치 형성 비교가 지계산 일치계 중에 일반 요인 중에 어떤 사실치계산 사실치계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이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맞잖아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요인이 인근 지역이니까 그 지역 요인이 같은 거지. 그 안에 있는 부동산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게요. 이게 수준이 높지 않다니까요. 결코 그냥 단어 바꾸는 수준이에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1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17번은 이제 그 중요도가 낮은데 혹시 보시더라도 3번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3번 중도적이요. 다른 거는 됐고 중도적 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있어요. 가까운 장래에 대상 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 중에 있는 현재 이용을 이걸 중도적 이용을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요. 지금 당장에 건물 짓기는 뭐해. 근데 놀리기는 아까워. 근데 거기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어버리면 나중에 건물 짓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또 이런 불편하죠.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옳지. 주차장. 어이구, 그거는 잘 안 해. 그거 해봤는 모양이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 주차장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80년대 이제 학번이거든요. 대학교. 80년대 학번. 이제 장난친 거죠? 혼나요, 그러다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서울 시내에도요, 농지가 많았어, 농지가. 이게 그 도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확장할 여지가 많은 그런 상태라. 근데 이제 다 건물들 들어서잖아, 이렇게. 건물들 들어서는데, 놀리기에는 아깝고 지금 당장 건물 짓기는 뭐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 테니스장을 많이 했어요. 테니스장. 그때 테니스가 한창 인기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이제 좀 약간 끝날 무렵. 테니스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테니스가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테니스 운동장에 테니스 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6년 지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지났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무렵 되면은 이제 테니스는 좀 약간은 이제 한물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새로 뜨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80년대 후반 새로 뜨는 스포츠 테니스 다음 배드민턴은 무슨 그런 거 말고 좀 우아한 거, 우아한 거. 볼링. 골프는 그 다음이지. 볼링이 먼저 나왔어, 볼링. 볼링이 먼저 나오고. 저도 그때 볼링에 빠져가지고 한참 볼링을 했었어요. 근데 볼링 다음에 이제 골프지. 볼링 다음에 골프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승마.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단계를 거치는 스포츠 종목이 그래요.
벌써 승마까지 갔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을 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돈 벌 기회가 거든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니스 용품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링 지나 이제 골프 용품, 골프 가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승마 쪽으로 가는 거죠. 조금 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셔서요. 자, 3방식의 접근 원리죠. 자, 요거는 앞에서 지금 원가법 했잖아요. 수익하는 법 했죠. 그 411쪽. 이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411쪽 감정평가 3방식 가면 돼요. 18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용어정의잖아요. 1번 원가법 앞에서 했잖아요. 수익하는 법 했잖아요. 시장가치 아까 나왔죠. 통충정신. 적산법 안 나왔죠.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적산법은 뭐예요? 기준 시점이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증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정보증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비교방식이 나오죠. 비교방식에서 나오는 말이 사정보증이에요. 적산법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적산법은 뭘 계산하는 거예요? 적산 임료를 계산하죠.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공식 정도. 필요 재경비. 필요한 모든 경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 가액이 대상 물건의 가격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격을 뭘로 곱하여?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 요게 기대수익이란 얘기예요. 요게 기대수익에 사정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료를 더하여 해야 돼요. 기대수익에 그랬잖아요. 기대율로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산정한 금액에 이 자리를 산정한 기대수익에 이렇게 바꾸고 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또 뒤에 나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다고 보면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해요.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도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물었다. 뜻을. 그러니까 뜻을 많이 물었기 때문에 결코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20번 이거는 뭐 묻는 거예요? 그냥 용어 묻는 거죠. 용어. 이건 여러분이 보셔도 돼.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죠. 21번도 그냥 용어 묻는 거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용어 묻는 거예요. 22번 요거 나오고 있죠, 지금. 22번 적산법 나오고 있죠. 적산법은 적산 임료는 기초 가액에 뭘 곱해서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유사한 거죠. 공식 묻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은 무슨 임료예요? 니은에 비준 임료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수익 임료를 구하는 거는 수익 무슨 법? 수익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용어를 묻잖아요. 용어. 그러니까 지금 22번까지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부터 22번은 18, 19, 20, 21 다섯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이렇게 1호는 쉽다고요. 1호는. 근데 계산이 조금 이제 헷갈려서 그렇지. 다음에 23번은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게 있죠. 24번은 계산 문제 풀었었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23번만 확인해 보세요.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가중평균해야죠. 밑에 24번에 가중평균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다음에 시산가액 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옳은 표현이죠. 다음에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다. 각각 계산한 것은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시, 산, 가, 액이라고 하죠. 시, 산, 가, 각각의 방식에서 계산한 걸 뭐라고 한다? 시, 산, 가, 액. 그러니까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한 것은 비준 가액.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한 것은 적산 가액.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한 것은 수익 가액. 이게 뭐라고요? 시산 가액. 이거 감정 평가를 결정한 상태예요? 아직 결정하기 전 상태예요? 얘는 결정하기 전 상태죠. 결정하기 전에 시험 삼아 계산한 이런 의미야. 시험 삼아 계산한.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에 시장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자,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자료에는 감정 평가사들이 수집해야 되는 자료에는 확인 자료가 있고요. 요인 자료가 있고요. 사례 자료가 있어요. 참고입니다. 참고. 이게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5번 질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데 교재 보면은 이 내용들을 막 잔뜩 써놨어요. 잔뜩. 이렇게 지문 한번 나오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 없다가 기본서에 없다 이렇게 지문 한번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뒷북치기로. 저는 기본서를 만들 때 이런 말이 나와도 안 해요. 기본서에 수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번 나올 거나 말 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풀 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지 기본서에 옮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서에 옮겨버리면 이제 기본서만 분량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들어두시는데 확인 자료는 등기부 같은 거, 토지대장 같은 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들 있죠. 서류 같은 거 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확인 자료라 그래요.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죠. 그다음에 요인 자료는 지역 요인 자료가 있고 개별 요인 자료가 있어요. 일찌개 있잖아요. 일찌개. 근데 그 일반 요인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지역 요인 자료, 개별 요인 자료.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도 있고 임대 사례도 있고 수익 사례도 있고 거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건설 사례, 건설. 건설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사례 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 틀리게 해놨어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이런 것들은 사례 자료인 것이지 확인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시면 이제 원가 방식 계산 문제. 자, 요거 수업 시간 했던 거죠. 25번 했던 거죠. 26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죠? 26번 똑같은 유형의 문제잖아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이렇게 묻는 문제는 전체 제조달 원가를 뭐로 나눈다? 연면적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 그러니까 문제를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이렇게 묻는 문제는 이렇게 묻잖아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전체 제조달 원가를 나누기 연면적 이 매뉴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
이 문제 안 나오게 이게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 저도 사실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학을 포기할 뻔했어요. 수학을 포기할 뻔했다고요. 예. 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야, 이렇게 어렵나. 이게, 이제 그때는 학원도 없죠. 무슨 뭐, 과외도 금지죠. 그냥 혼자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해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버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딴 놈들은 다 할 거다. 이걸로 버텼어, 이걸로. 딴 놈들은 다 할 거다. 왜냐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공부는 좀 하는데, 물론 저보다 잘하는 애들도 많았지만, 그때는. 근데, 그걸로 버텼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런 심정으로 버틴 경우가 많아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선착순 시키면 늘 거의 꼴찌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탁구 선수 생활을 해서 체력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서는 운동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탁구를 치기도 했어요. 탁구를 치면 뭐 하루 종일 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한번 가면은 하루 종일 탁구를 치기도 했어요. 저는 탁구장에 가면 공짜였어요. 네. 저는 탁구장에 가면은 그 탁구장 주인 그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가면은 점심까지 사줘요. 왜냐면은 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치니까. 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내가 파트너가 돼주니까. 혼자 와서는 탁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쳐주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 쳐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늘 가서 놀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노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탁구를 쳐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군대를 갔는데 선착순 하면 늘 꼴찌. 거의 꼴찌. 이제 완전히 꼴찌는 아니고 저보다도 못한 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끝에 제 뒤에 있는 몇 명, 얘네들 덕분에 제가 마쳤어요. 쟤네들도 하는데, 쟤네들도 하는데. 그래서 선착순이 뭔지 아시죠? 여기 이제 그 이제 조교가 선착순 하면 이제 저 뒤에 꼴대가 있으면 여기 돌고 와야 되잖아요. 돌고 오면 한 서너 명만 끊고 다시 돌잖아요. 그럼 나는 절대로 이 안에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니까 돌고 올 때 나는 그냥 여기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애들 이렇게 갔다 올 때 이렇게 돌아도 이 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도는 사이에 여기 먼저 간 애들이 벌써 여기 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교가 저를 보면은 혼낼 수도 있죠. 혼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니까 계속 도는 거지, 이렇게. 여기 오다 보면 또 도는 거야. 그럼 또 갔다가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에, 근데 뭐 그래도 버텼어요, 그냥. 정말 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군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 있어요. 가면은. 지금은 제가 체력 단련을 많이 해놔가지고 자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7번을 보시면은, 자, 요게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원가 방식에서. 뭐예요? 감가 수정 방법 중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 이자 고려하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상환기금법밖에 없죠. 예, 이게 유일한 계산 문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유일한 이름 문제고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28번, 29번, 30번. 다 계산 문제죠? 예? 근데 28번은 했잖아요. 28번 했잖아요. 그럼 29번과 30번이죠. 네? 29번은 적산 가액을 묻고 있죠. 그죠? 적산 가액을 묻고 있고,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 9월 20일이고, 기준 시점이 2018년 9월 20일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다음에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가 3억 원이에요. 신축 공사비는 적정하고요. 신축 공사비가 기준 시점이에요, 사용 승인 시점이에요?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가 3억이죠. 그 당시란 뜻이에요. 그 당시. 근데 우리는 언제 거 계산해야 돼요? 기준 시점에 걸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 하면 안 돼요. 1.05에 제곱을 해야 돼. 매년 5%라고 해서 그냥 10% 하면 안 되고 복리계산 항상 1.05를 제곱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참 쉽게 살아왔죠. 계산도 참 쉽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부할 때는 1.05에 제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액법 나오잖아요. 정액법의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없대요. 자, 정액법 계산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하는 게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없잖아요. 그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를 나눠야 돼요? 100%를 나눠요. 100%를.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잔존가치가 10%가 있으면은 90%를. 맞나요? 그래서 아까 이거 공식이에요. 좀 얼마를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느냐 이 말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10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내용연수 만료시 남는 게 없으니까 100%를 몇 등분?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지금. 전체 내용연수 50년이 빠졌네.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이 빠졌어요. 아하.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 빠졌어요. 예? 아, 이거 제가 타이핑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학원에서 직원이 저쪽 다른 직원이 타이핑을 해줬는데, 타이핑을 했는데 요거를 검토를 하긴 했는데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빠졌는 거를.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집어넣으세요. 그럼 몇 등분 해야 돼 그걸? 50등분 해서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럼 이게 퍼센트로 나타나요. 100%를 50등분 하면 2%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났으니까 4%가 빠지는 거예요. 얼마의 4%? 재조달 원가의 4%가. 제조달 원가에 4%가 빠진다고. 됐나요? 2년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 제조달 원가 또 빼야 되죠. 제조달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달 원가 양쪽에 공통으로 있죠. 여기도 제조달 원가 있고 여기도 제조달 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A 빼기 B 나누기 C 곱하기 D 곱하기 A 이런 숫자가 있으면은 A를 뽑아낼 수 있지 않나요?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으면은 1 빼기 B 나누기 C 곱하기 D A를 바깥에서 곱할 수 있잖아요. 전개하면 여기도 어차피 A 이렇게 A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분배법칙이에요. 믿어주세요. 믿어요? 참말로 믿어요? 그러면 1 빼기 공식을 이렇게 바꿔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여기에 몇 년 경과 곱하기 여기 바깥에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돼요. 자, 앞에서 감가 수정액만 물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감가 수정액만 물으면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감가 수정액만 했잖아요. 근데 적산가액을 물을 때는 적산가액은 여기 적산가액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적산가액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나요? 몇 퍼센트를 몇던 건 몇 영역가 있느냐? 요거는 감가 수정하는 금액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 요 1은 100%를 나타내는 100%. 이 재조달 원가 전체. 재조달 원가 전체를 100%를 1로 표현한 거예요, 1. 이게 1이 100%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1 빼기 100%니까 1이잖아, 1. 1을 몇 등분? 50등분. 곱하기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그럼 재조달 원가 얼마예요? 3억에 곱하기 1.05의 제곱. 여기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러면 1 나누기 50 하면은 0.02, 2%. 곱하기 하면 0.04. 1 빼기 0.04 하면은 0.96. 그럼 0.96 곱하기 3억 곱하기 1.0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면 패스. 됐나요? 자, 다음에 30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거는 정률법이니까 중요도가 낮으니까 해설 보고 되시는 분들만 보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비교 방식 보십시오. 비교 방식은 31번은 그냥 그 공시지가 기준법에 한 순서를 묻는 거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32번을 보세요. 32번은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를 묻고 있죠.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했죠. 이는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했죠. 비싸게 거래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은 금액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금액이 더 싸게 거래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정 보정치를 곱한다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정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 가격이 얼마예요? 8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곱미터당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곱미터당 가격 얼마예요? 1억 원을 1000제곱미터 하면은 동그라미 3개 약분하면 되잖아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죠. 얼마가 정상가인데 얼마에 거래했다는 뜻이에요. 8만 원이 정상가인데 10만 원에 거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8만 원으로 바꾸려면은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요? 곱하기 0.8을 곱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도 곱하기 0.8을 해야 8만 원이 될 거예요. 정상가로. 이 곱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이게 사정 보정치란 말이에요.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얼마가 될 거를 8만 원이 됐을 거를 너무 비싸게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10만 원을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10만 원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10만 원을 뭐로 바꿔서 써야 돼? 8만 원으로 바꿔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곱해야 돼? 당연히 0.8을 곱해야지. 됐나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0.8이 0.8. 사정 보정치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금액으로 바꿀 때 곱하는 숫자라고요.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얼마에 거래됐어야 돼? 8만 원에 거래되려면은 사례가 거래된 이 금액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몇을 곱해야 된다? 0.8을 곱해야 된다. 10만 원에 8만 원 되는 거니까 10만 원 분의 8만 원 이 뜻이란 말이에요. 10만 원 분의 8만 원. 그러니까 0.8을 곱해야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다음에 33번을 보세요.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 연수가 30년이고요. 최종 잔가율이 10%고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별 정액법 감가 수정이 나왔죠. 그러면 또 뭐예요?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거 아닌가요? 맞아, 아니에요. 최종 잔가율이 10%가 나오면 몇 퍼센트를 나눠야 돼요? 9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30등분. 그러면 1년에
90%를 30동, 90% 나누기 30 안 해요. 90%를 30등분 하면 몇 프로 나와 이게? 3% 나오네. 1년에 3%. 그러니까 매년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몇 프로다? 3%다. 맞나요? 끝나는 건데 뭐. 3%. 됐나요?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자, 누가 20% 저가에 거래됐어요? 사례가. 자, 요거 잘 찾아요. 사례가. 사례가 20%. 이번엔 저가에 저가. 저가로 거래됐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사례가 몇 프로 저가로 거래됐다? 20%. 그러면 사례분에 대상 하잖아요. 누구 숫자를 바꿔야 돼? 밑에 숫자를 바꿔야 돼. 사례 숫자를. 80분에 100. 이건 뭐예요? 1.25. 1.2 하면 안 된다고. 틀린다고. 1.2에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 1.2가 없네. 3%에 1.2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네, 2번이 정답인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34번. 수업시간 했던 거죠. 34번은. 계산을 구체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3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어떻게 옆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 옆에다가 0.98 플러스 3 옆에다가 1.03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옆에다가 0.99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됐나요? 자, 다음에 35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